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AI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요새 들어 날씨가 부쩍 추워진 관계로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나날인데요. 뉴스와 함께 세상을 보는 눈만큼은 활기찰 수 있도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성남 판교 경기 행복주택에서 비싼 관리비와 함께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입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GH와 관리소가 입주민을 위해 마련된 공동시설 주차장을 유료화해 대여한 외부 수익으로 관리비 축소 방안을 내놓자 입주민들은 낯선 사람과 접촉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GH가 추진 중인 사업인 경기 행복주택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양한 편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함께 제공됩니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성남 판교 경기 행복주택 역시 주거 사다리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곳으로 이수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GISND가 임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인 가구 청년들로 구성된 입주민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당첨됐다는 기쁨을 누릴 겨를도 없이 비싼 관리비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16평 약 5평 입주자 A씨는 지난달에 난방도 거의 하지 않았다. 숨만 쉬어도 관리비가 이만큼 12만 4,710원 나왔다며 입주민들끼리 행복주택이 아니라 불행주택이라고 말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용 면적 26평 약 8평에 살고 있는 B씨는 같은 달 관리비가 21만 원에 달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 초반이라 아직 관리비로 부과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본격적으로 난방까지 하면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공용 일반 관리비가 높은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다른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높은 이유를 문의하자 고급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 전기 설비 용량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소장은 통화에서 세대수가 300세대이지만 단지 내 전기 설비가 300세대에 비해 용량이 크다면서 전기법에 따라 1000kWh 이상 아파트는 전기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상주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전기 과장이 있고 그분이 소방 안전관리도 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만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급여를 줘야 한다. 위탁 운영하는 것과 다르다.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GH 주거자산관리일부 담당자는 성남 판교 경기 행복주택은 다른 행복주택 대비 고용관리비가 두배 정도 더 높은 게 사실이라며 공동주방 세탁실 등 관리해야 할 공동시설이 다른 행복주택보다 유독 많은 점과 일반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적은 점 때문에 고용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 저희는 입주하기 전부터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 그래서 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공동시설을 폐쇄하더라도 관리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여긴 복도도 넓고 계단도 많다. 동선이 편리한 만큼 그것을 관리할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입주민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비싼 관리비로 입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GH와 관리소는 단지 내 공동시설과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외부에 대여해 얻은 수익으로 관리비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민 C씨는 다들 젊은 직장인들이라 집에서 거의 밥을 해먹지 않고 공동시설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공동시설을 유료화할 것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단지 내에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것도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 중인 것으로 한다.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관리 대상과 수준을 논의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해보자고 안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동시설 때문에 관리비만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몇년 전에 공동시설을 늘려서 입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성남 판교에 시범적으로 많이 도입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싼 관리비에 더해 단지 곳곳에서 결로 도배 천장 누수 등 하자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입주민은 주택 내부 결로 때문에 매일 드라이기로 벽을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은 이수건설 CS팀에서 상주하고 있지만 바로 수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면서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는 보수작업을 했다. 화재감지기가 자주 오작동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결로로 인해 습하면 오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김화평 기자의 행복주택 문제 관련 기사였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더 다양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며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